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존리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얼마나 바쁘세요? 요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일은 똑같죠. 네.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네. 또 우리 금융, 주식에 투자해라. 제발. 네. 돈은 일하게 하라. 그리고 사교육비 없애라. 네. 네. 똑같은 메시지 계속 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문맹으로부터 탈출시키고자 엄청나게 선봉대로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도 어디 가서 이제 경제 강의하러 가면 그 전주에 왔다 가셨다고 아, 그러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면 다음 달에 조준희 대표님 오신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시간을 좀 격차를 두고 자주 뵙는 우리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사업도 굉장히 멋있게 해 나가고 계시잖아요. 특히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는 게 펀드 스토어거든요. 펀드스토어요. 어느 정도 네. 나가고 있습니까? 그 아이디어는 그동안 보니까 그 우리 이제 투자하는 금융기관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금융기관들이 이제 그 타겟하는 그 수요층이 네. 대부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90%의 사람들, 지금은 부자가 아니지만 앞으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감동적이셔도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예. 우리가 메리츠가 하는 거는 나머지 90% 사람들의 그 노후준비를 도와주자. 그리고 네. 이제 그 사람들이 그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앱을 통해서 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들어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약간 좀 부담이 있잖아요. 부담되죠. 돈이 없는데. 슬리퍼 신고 못 가요. 그러니까 부담돼요. 이제 특히 돈이 더 없,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우리 세븐일레븐 들어가듯이 편의점 들어가듯이 네. 무조건 1층에 하자. 네. 그래서 들어와서 그냥 커피도 마시고, 우리가 커피 공짜로 드립니다. 맞아요. 어? 그렇습니까? 네, 여기서 네. 와서 네. 커피 공짜로 드시고, 네. 그리고 이제 펀드도 가입하고, 네. 또 금융 강연도 듣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부산에 열었고요. 그 다음에, 그 광주, 대구에 열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세종시에 열 계획을 하고 있고, 언제쯤 열립니까, 세종시? 글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장소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장소, 1층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장소 구하는 지금 일을 하고 있죠. 네. 제 세종시에 땅이 좀 있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세종, 우리 그래. 대표님 집무실에 딱 가면요.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 지도가 딱 있고요. 거기에 펀드 스토어 계속, 그리고 또 대표님이 직접 다녀가시는 행적을 맞아요, 맞아요. 남기시면서, 예, 기억하시네요. 정말 예. 어떻게 보면 저자로서 금융문맹 탈출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또 자산운용사 대표님으로서, 또 경영자로서, 네. 또 펀드 스토어를 확대하기 위해서 맞아요. 예. 경영적인 그런 노력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쁘신 분이 우리들의 핵인싸께서 이 자리까지 예. 오셨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또 책인싸라는 프로그램이니까 이 책이죠. 자,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어떤 계기세요? 그런 거죠. 네. 그 시중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 주식 투자에 관한 책도 많고, 부자 되는 책도 많은데, 그 너무나 이 한국에서 돈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부자 되라는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고. 부자 되면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는 그런 라이프를 살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그런 마음에서 쓰게 됐죠. 근데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게 너무나 많은 분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전혀 그렇게까지 이 책을 안본 사람이 이상한 거죠. 기대를 못했어요. 지금은 이 책을 안본 사람이 이상한 사람처럼. 네.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거는 굉장히 가슴 뭉클한 거는 그 이제 그 그동안은 자기는 부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나한테 희망을 줬다. 나도 경제적 독립을 할수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굉장히 나쁜 걸로 알았는데, 주식이라는 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한 거를 저기 알게 돼서 너무 고맙다. 어떤 분은 왜이 책을 20년 전에 안 썼냐 이런 데 있고 아, 그 대부분 그렇군요. 네. 긍정적인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저도 책 보면서 부자에 대한 편견, 네. 주식에 대한 편견, 그리고 편견도 편견이지만 나는 부자 될수 없을 것 같아. 그렇죠. 난 주식 투자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시면 내가 부자가 될수 있구나. 부자가 그렇죠. 나쁜 게 아니구나. 그렇죠. 그 편견을 깨주는데 정말 선봉장 역할을 하시는 네, 그런 모습이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책에서 던지는 여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쪼들려요. 열심히 일해도 돈에 쪼들리는 사람. 그거 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네, 자기가 돈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되거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자본가는 돈을 벌고 노동자는 돈을 못 벌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노동자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월급 받으면 나는 이제 부자가 되겠지. 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과거에는 맞는 일이었잖아요. 과거도 안 되죠. 과거도 안 됐고, 그렇죠. 예. 열심히 과거는, 일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과거는 왜 그게 그렇게 생각했냐면 과거는 사람들 사망을 일찍 했어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대부분 10년 안에 돌아가셨어요. 네. 또 하나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 노후를 도와줬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어려웠어요. 지금은 이제 자녀가 한 명이거나 또두 명, 또 심지어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은퇴했을 때그 내가 노동만 일한 사람은 내가 딱그더 이상 노동력으로 돈을 못 벌을 때 갑자기 절벽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아무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서 그 투자가 이제 점점 몸집이 커져서 내가 은퇴할 때쯤 됐을 때 네. 그 투자한 돈이 내 이제 그 죽을 때까지 그 생활비가 되는 거죠. 네. 이게 간단해요. 맞네요. 근데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고 대부분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돈이 놀게 하는 거예요. 은행 예금에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그냥 은행에 쌓이니까 네.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너무 놀랄 정도로 그 이제 안 가르친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보통 금융 문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해라. 오케이. 그러니까 돈을 일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은 처음엔 잘 힘드니까 펀드부터 해라. 그렇죠. 예, 연금 저축 펀드 하고 퇴직연금으로 하고.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나씩 여쭤볼까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좀 강조하는 메시지가 어쨌든 부자가 되지 않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당신이 왜 부자가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라 이거예요. 알아야 부자가 되는 그 습관을 기를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 그렇죠. 이유를 세 가지 대셨는데 다 아니어도 되니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일 정말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네. 돈키호테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울리시는데요? 그래요? 우리 이거 창좀 보내주세요. 네. 돈키호테라고 표현을 했더라고 어떤 신문이. 네. 네. 왜냐하면 한국적인 상황을 너무 모른다. 내가 사교육을 끊어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이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크게 예.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첫 네. 번째 이제 사교육비, 사교육비. 예, 자동차. 자동차. 그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스타일. 아. 근데 그세 가지가 이제 그 나의 노후를 파괴시키거든요. 자, 세 번째는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지 말고 부자가 되라. 부자처럼 보이게 되면 부자가 안 되거든요. 네. 부자처럼 보이지 말아야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네. 이거 해도 부자 안될 텐데 왜 자꾸 여기다가 투자하느냐? 그렇죠. 그죠? 그 그렇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잘못된 투자가 이제 사교육비죠.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인 생각에는 자녀를 더 훌륭한 자녀로 맞아요, 키우고 그게 이제 맞아요. 부자로 갈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그게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니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죠. 네. 그리고 좋은 학교 가라 그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좋은 데 취직해라. 네. 거기서 딱 끝이죠. 네. 그게 노동자의 라이프예요, 자본가의 라이프예요. 노동자의 라이프. 그러니까요. 노동자는 부자가 안 되는데 왜 노동자의 라이프를 살라고 그럴까? 그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 키우느라고 돈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무섭죠. 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노후준비 안된 나라 중에 넘버원. 네. 한국이 최악이죠. 네. 그다음에 자살률 세계, 노인층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행복도 꼴찌입니다. 그다음에 출산율 꼴찌죠. 딱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정확하신 표현인 게, 실제 이 노령, 그, 65세, 만 65세 이상을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령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령자의 노인 빈곤율이 있습니다. 근데 고령자가 아닌 그앞 단계, 생산 가능 인구의 빈곤율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 OECD 회원보다 더 부유해요. 근데 노인으로 들어가서 65세 이상자들의 빈곤율을 계산하면 우리나라만 극단적으로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안돼 거죠. 있죠. 그걸 지금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들한테 그 사교육비를 다 써버린 거거든요. 아, 다 써버리고 네. 정작 본인은 준비가 안 근데 그럼 되고. 자녀가 부자가, 자녀도 부자가 아니죠. 악순환이네요. 악순환이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한 게그 사교육비 쓰는 걸로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라. 주식이나 펀드에. 그러면 그 자녀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됐을 때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되거든요. 네. 그 돈으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겠네요. 그 그죠? 완전히 생각,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그러네요. 예. 저 사교육비 적게 쓰는 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거든요. 네. 중국도 썼었죠. 네. 그래서 중국은 최근에 그 과외 금지를 시켰잖아요. 네. 근데 과외를 금지시켰는데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철학적으로 중국이 왜그 사교육비를 사교육을 금지시켰냐면 전 놀랐어요. 아이들의 잘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중국 같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저도 얘기를 놀랍네요. 왜? 그 아이들의 권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잘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고 야, 이제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안 남은 거예요. 결국 사교육에 정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느라고 정작 본인은 노후 준비가 안 되고 또이 자녀마저도 사교육비를 많이 투입해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라도 평범한 사람이 근데 되지를 된다. 못해요. 그것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가 유태인 민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근데 다 유태인이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하는데 딱한 가지 돈이 일하게 하는 걸안 가르쳤어요, 한국이. 유태인은 돈이 일하게 하는 걸 가르쳤고 자본주의를 가르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태인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 그 아이가 만약에 100명이면은 100명을 운동장 가운데 놔두고 네가 가고 싶은 데 가라. 오른쪽에 가고 싶은 거 가고 절로 가고 절로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각 분야에서 다 두각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유태인 교육은 남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보다 잘할 필요 없다. 너만 할수 있는 걸 찾아라.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잖아요. 네. 한국은 딱 일렬로 세워요. 그래서 땅 하면 똑같은 방향으로 뛰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일찍 도착한 애들만 또 추러요. 그리고 또 다시 뛰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극히 잘못된 교육관인 거죠. 전부 학원에 가야 되고, 전부 똑같은 시험을 봐야 되고, 똑같은 취직 시험을 봐야 되고. 근데 유태인들 그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자라는 편견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부자가 된다고 똑같이 그죠? 생각해왔던 거예요. 절대로 부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표님이 나타나서 이런 말씀 하시니까 돈키호테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사람 돈키호테죠. 왜냐하면 저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네. 전혀 부자가 되지 않는 라이프를. 근데 한국의 모든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그렇네요. 가난하게 되는 데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럼 그 아이도 행복하지 않고 아이도 부자 될 확률이 낮죠. 근데 네. 유태인들은 유니크해라.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유니크해라. 유니크하려면 어떻게 돼요? 너만이 갖고 있는 네가 관심 있는 거를 찾아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전 분야가 다 그 잘하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나라가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이 시대를 리드하는 리더들을 생각해 보거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거나 다 하나하나 떠올려 보면 그 정식 교육에 막 집중해 가지고 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어나서 창의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렇죠.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막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 아주 큰 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 네. 그때 굉장히 다른 질문, 대답이 나와요. 도덕성 뽑았어요. 도덕성이 있으면 부자가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호기심을 얘기했어요. 도덕성과 호기성. 호기심이 많으니까 모두 궁금한 거예요. 아,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일찍 했다. 그런 게 있고요. 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긍정적인. 긍정적인. 그러면 정말 이 정의대로라면 부자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 편견 정말 나쁜 거네요. 그렇죠. 그 편견이 나쁜 거네요. 아니, 그리고 도덕성 있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유태인들은 부자가 안 되면 좋은 일을 못 한다. 아, 가난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렇죠. 네가 부자가 돼야 좋은 일을 하지. 그러니까 부자가 아니면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난하면 남한테 그 피해를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돼야 너도 좋은 일을 할 수 있고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사회를 조금 더 밝은 사회를 만든다는 얘기죠. 제가 벌써부터 좀 정신무장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론을 2편에서 좀 말씀을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공식 퀴즈가 있습니다. 공식 퀴즈는 이 책 이름을 맞추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독립 액션 플랜. 이 책 이름은 존니에, 자, 1번입니다. 아, 객관식 중에 고르셔야 되죠. 1번, 존니에 부자 되기 습관. 자, 2번. 부자 안 되기 습관. 아, 부자 안 되기 습관.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전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부자 되기 버릇. 네. 1, 2, 3번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존니 대표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보통 모르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찍으시잖아요. 보통 1, 2, 3번 중에 뭐를 찍으세요? 아, 그럼 모르겠네요. 그럼 네. 그때 다르십니까? 네, 찍어본 적이 없어요. 네. 별로. 지금만큼은 1번을 찍는 거 괜찮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링크를 많은 단톡방에 같이 공유해 주시고 또 역시 이 책 이름과 함께 정답과 함께 이 책의 기대평, 그 존니 대표님에 대한 기대평 그런 걸 같이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